저희가 싱가포르에 올 때마다 팬 여러분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저희를 반겨주셔서 항상 빨리 또 싱가포르에 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또 저희가 항상 싱가포르에 올 때마다 기대하는 건 맛있는 음식, 칠리크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다 같이 칠리크랩을 먹고 지금 힘을 아주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서 이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페퍼크랩도 좋아합니다. 저희 평소에 패션에 되게 관심 많은 멤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앨범을 발매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커지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패션이나 이런 컨셉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 보면서 네, 저희도 패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를 아직까지 그렇게 탑이라고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 팀의 에너지나 아니면 뭐 팀워크나 이런 부분을 더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저희 안에서도 좀 좋은 분위기가 밖에서도 비춰져서 이렇게 좋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데요. 소녀시대가 10월 초쯤 싱가포르에서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기다려지고요. 싱가포르 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서요.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앨범은 항상 뭐 아직 딱 확정된 날짜가 없을 뿐이지 항상 꾸준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멤버 수영이나 유리나 개인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좀 많이 집중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앨범 곧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콘서트가 있게 될 예정인데요. 그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소녀시대 앞으로 다양한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thank you for inviting us here tonight. Oh my gosh, sorry. Thank you for inviting us here tonight. We hope to have fun for the rest of the night. Please continue to keep a lookout on us for our other members and their acting and the rest of their other promotions. And we'll be back in October, so see you then. Thank you for having us. 감사합니다.